대발이란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운전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주변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 운전하는 운전 방법을 많이 따라 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 초보 운전자가 주차 시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할 운전 습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주차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 페달만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대발이가 가속 페달을 사용해서 주차해보는 것과 브레이크 페달만 사용해서 주차해보는 것과 둘 다 비교를 해보았을 때 오히려 예상 밖에 브레이크만 사용했을 때가 훨씬 더 빨리 주차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사용하게 되면 보기에는 빨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번 더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체되는 것에 비해 브레이크 페달만을 조절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실수 없이 지체되는 시간이 더 짧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주차를 해주셔야 되는데 가오를 살리고자 이런 장면들 멋져 보인다 해서 본인 또 따라하고자 가속 페달을 하시는 분들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항상 초보 운전자들은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으셔서 조향을 해도 되지만 주차할 때만큼은 양손으로 핸들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발이가 많은 분들과 무상 연수를 진행해보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남편이 애써 파워 핸들이라는 것을 장착하여 아내 보고 좀 더 편안하게 핸들링하라고 장착해놨는데 파워 핸들을 사용하다 보면 핸들 돌리고 풀고 감고 풀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 편리한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몇 바퀴를 감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소싯적 대발이도 파워 핸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 핸들을 조작해봤는데 대발이처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운전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파워 핸들 써서 핸들 편안하게 멋져 보이게끔 주차를 하는데 계속 끝에서 끝까지 감게 되므로 팡팡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반드시 주차 시 핸들을 조작하실 때에는 논크로스 핸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논크로스 핸들을 사용해야 정확하게 내 차 핸들 얼만큼 조향했는지 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손 핸들을 사용하시려고 하시기보다는 논크로스 핸들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차하실 때 반드시 핸들부터 먼저 감고 푸는 것이 아니라 기어부터 변속해 주셔야 돼요. 초보 운전자들이 핸들부터 감게 되면 기어를 변속했다는 것을 잊은 채 핸들부터 돌리다가 브레이크 밟대는 순간 앞차쿵 뒤차쿵 합니다. 처음 가볍게 생각하고 가졌던 사소한 그 습관이 여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어부터 먼저 변속해 주시고 핸들을 조향하시는 거예요. 종종 성미가 급하신 분들 보면 주차하실 때 핸들부터 감는 것이 아니라 기어부터 변속은 하되 어떤 식으로 기어를 변속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승합차 옆에 주차를 한번 해볼 거예요. 속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차량이 정차하기도 전에 속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후진기어부터 변속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봐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다가도 뭐가 안 맞다. 왜 이런 걸까요? 성미 급하신 분들
다른 사람 운전하는 거 지켜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빨리 한다고 해서 결코 빨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차하는 동안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애써 더 빨리 하려고 하다가 주차가 오히려 더 꼬이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차가 정차하고 난 다음 기어를 변속해 주셔야지 차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기어를 변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납니다. 사고 나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차량이 오히려 빨리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어부터 먼저 변속하고 핸들 조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기어를 변속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보셨나요? 주차하실 때 한 곳만 한 곳에 오랫동안 시선을 빼앗겨 두게 되면 지나가는 보행자 및 또 다른 차량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후방 카메라 속 화면만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좌우를 살펴주셔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무작정 후방 카메라 속의 화면만을 들여다보면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 주차칸에 차를 집어넣으려다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운전 습관 중에 주차편에 대해 소개드려 봤는데요. 제발이가 설명드렸던 네 가지 부분만 기억하고 주의한다고 하면 보다 안전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 좋아요!